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상고 역사 강의를 시작한 지 7일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한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도경전 본훈 혹은 삼신오제 본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부경과 삼일신고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천부경만 가지고도 장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조금 요약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 하면은 1980년대부터 환단고기가 나오면서 시중에 천부경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천부경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전부 다 9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가로 9자, 세로 9자 해가지고 전부 다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9구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수는 원래 완성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 9자, 세로 9자. 그래서 9구 81에서 이 완전한 뜻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천부경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천부경이 숫자가 31자고 그 다음에 문자가 50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이 9981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자가 6자입니다. 육수입니다. 육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육자는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 우리가 말할 때 육신입니다. 육신할 때 이 육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리인일삼 일적십극 무계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성 환오십 일묘연 만악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천이 뭔가 하는 천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 천은 우리가 옥편을 보면은 하늘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무상천, 무의 자연천, 만물지 근본천, 혹은 조물주천, 그 다음에 임금천 혹은 진리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하늘천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설명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대개 이 부자를 많은 분들은 부적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옥편을 보면은 꽁 맞을 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꽁 맞을 뿌다. 꽁 맞다 그런 뜻이죠. 꽁 맞을 뿌다. 그리고 부적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부적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천부경 81자를 경명주사로 써가지고 잘 써가지고 문 앞에 집에 들어와서 딱 붙여놓으면은 귀신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적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상스러울 부, 증거할 부, 믿을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은 뭐냐? 경서경, 뜻뜻할 경. 이제 경자가 나오죠. 이거는 경서다. 우리가 성경, 불경, 유경 그렇게 경자를 씁니다. 이 경은 성인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조금 한 단계 낮은 분들이 위인들이 쓴 말은 전이라거나 혹은 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서삼경 그러거든요. 서를 씁니다. 그래서 경은 성인들이 쓴 경을 글씨를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뜻뜻할 경, 걸경, 날경, 새로경 혹은 법경, 다스릴 경, 경영할 경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천부경은 하늘에 꼭 맞는 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꼭 맞는 어떤 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천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천부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81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천부경의 천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에 대한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은 이제 말씀한 대로 하늘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은 곧 뭐냐? 하늘이다 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늘이 뭐냐? 우리가 흔히 나쁜 짓을 한 사람 보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말도 표현하고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이 무엇이냐? 이게 공중하늘이냐?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을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보면은 늘이 있습니다. 늘. 하늘. 대개 우리가 한문만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글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뭐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 늘상. 저분은 만날 때마다 늘 파란 넥타이를 메고 다니더라. 혹은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꼭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꾸준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하자는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하자는 크다, 높다, 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고 높고 깊고 높은 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의문을 두고 이제 우리 민족 경전 가운데에 민족 경쟁 가운데 참전 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전 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삼일신고가 있고, 이제 말씀드린 천부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 그럽니다. 천부경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천부경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삼일신고고, 삼일신고를 우리 생활 속에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참전개경입니다. 따라서 천부경을 알려면은 삼일신고를 공부해야 되고 또 삼일신고를 좀 더 잘 알려면은 참전경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 참전 개경을 다른 말로 판리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참전 개경이 8개 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판리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리훈 가운데 제일 처음이 성리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1훈. 그 1훈 2장에 제1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는 두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하늘이 있다. 하나는 보이는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보이는 하늘이 뭐냐? 이것은 해요, 달이요, 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레요, 비요,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비, 바람, 우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는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해, 달, 별, 우레, 비, 바람 이건 곧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대자연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참전 개경에서는 이게 바로 보이는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문으로 쓰면은 유형천이다. 보이는 형체를 가진 천이다. 유형천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이다 그 말이죠. 그 보이는 하늘이 뭐냐? 대자연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대자연은 뭐냐? 대자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대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대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대우주 속에는 해, 달, 별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한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한울. 이때 이 한이란 말이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전체를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큰 울타리. 그래서 이 우주를, 대우주를 한울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한울, 대우주, 대자연, 해, 달, 별, 비, 바람, 우레를 보이는 하늘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이거는 보이는 하늘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그건 뭐냐? 이 보이는 하늘을 보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하늘, 해, 달, 별, 이걸 보지 않음이 없고, 또,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의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앞에 하늘은 보이는 하늘을 의미한 겁니다. 이 보이는 하늘의 하늘이 곧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이 하늘은 이 보이는 하늘의 모든 물건을 다 본다 입니다. 이 물건을 보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소리를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보이는 세계를 다 보는 이 소리를 듣는 이 존재가 누구냐? 이 대자연을 놓고 볼 때 여기를 천지 신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우주를 놓고 볼 때 대우주를 있게 하는 우주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주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대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는 우주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요 대자연은 천지신명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심, 천지신명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걸 한 어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하늘에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두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대우주요.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우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말로 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자연과 대우주는 뭐냐? 이거는 대큰
생명체다 그 말입니다. 생명체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자연이나 대우주는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움직인다 이겁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자연이나 대우주는 대생명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적은 원자에서부터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생명체를 움직이는 천지신명이라든지 우주심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곧 대생명력을 의미한다. 생명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하늘은 대생명력과 대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보이는 사람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 속에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요 정신을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릴 대로 하자면 이거는 우리고 요 정신은 뭐냐?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신을 놓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야 이 얼빠진 사람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 얼굴도 왜 얼굴입니까? 이 얼이 들어있는 뭐예요?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대우주를 놓고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소얼이고 요거는 소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과 정신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서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분리된다고 하면은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한얼과 보이는 뭡니까? 한울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한울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대자연이요 대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우주는 한을과 한울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하느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느님은 이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됩니다.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 국어 문법상 뒤에 님자가 붙으면은 이걸 안 붙일 때는 하늘입니다. 그 님자가 붙으니까는 국어 문법상 리얼이 탈락이 돼가지고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근데 사람이 말할 때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내용인데 글자를 쓸 때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쓴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한 이 하늘도 님자를 붙이면 이게 누굽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하느님 하면은 어디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느냐? 이쪽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다 가르쳐 와가지고 그러면서 저마다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종교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면 각 종교마다 하나님을 들먹이긴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나 하시는 일을 놓고 보면 전부 다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하늘은 한을과 한울인데 요 한을이 하느님이라면은 요 한울은 뭐라고 봐야 되겠냐 그 말이야. 한을이 하느님이니까 한울도 뭡니까? 한울도 하느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 곧 하늘님은 대우주를 가르쳤고 그 대우주는 곧 하늘과 하늘, 즉 하늘과 하늘을 합한 분이 바로 하늘이요 하늘님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느님이 아니라 그분도 하느님이지만 그분을 담고 있는 이 한울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말했던 하느님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느님을 닮아난 것이 즉 우주를 닮아난 것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소우주란 말을 종종 하지요. 인간은 소우주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인 내가 누구냐?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소우주입니다. 내가 곧 소우주라고 하는 말은 나도 대우주가 하느님이라면 소우주인 나는 뭐요? 소 하느님이 되죠? 혹은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곧 소 하느님이요. 인간은 곧 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데 그 하늘은 하늘과 하늘을 합한 대우주를 가리켰고 또 한 걸음 더 생각하니까 그 대우주의 축소체인 인간, 나를 가리킨 것입니다. 따라서 천부경은 하늘에 대한, 즉 대우주와 나에 대한 존재, 운행의 내용 이런 것을 꼭 맞게 설명한 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을 가리킨 것이고 또 부자는 꼭 맞을 부, 믿을 부, 증거할 부 그랬죠. 경은 경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존재와 대우주의 운행의 원리를 혹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원리를 꼭 맞게 설명해 놓은 것이 천부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주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천부경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부경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 하는 천부경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늘상 그랬죠. 늘상 크고 변함이 없는 높고 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우리 한글 글자로 그대로 풀더라도 이것은 바로 대우주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대우주 대자연은 늘 변함이 없고 또 크고 넓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풀어도 하늘은 곧 대우주를 가리킨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천부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천부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대로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대자연이요 대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자연인 하느님께서 사람을 내셨습니다. 요 문제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역사에 보면은 하느님이 사람을 내셨는데 인류 조상인 나반과 아만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나반은 남자요, 아만은 여자예요.
기독교 성경에는 인류 조상을 남자를 아담이라 그러고 여자를 하와라고 했습니다. 혹은 해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 역사 경전에는 인류의 조상을 나방과 아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색 인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요. 근데 우리 역사 기록에만 있습니다. 이 나방과 아만이 오색 인종, 흑인을 낳고 백인을 낳고 황인을 낳고 뭐 남색인을 낳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담 나방과 아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현재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인류가 이 지상에 출현한 것을 약 350만 년 전이다 그럽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것은 350만 년 전이다 그러는데 현재 고고학자들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600만 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유명한 기독교의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통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통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대화를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분이 영통이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희들 계산법으로 하면은 1050만 년 전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에드가 케이스라든지 또 인도의 유명한 성자 람타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부터 출발한 인류가 그 자식을 낳고 낳고 하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세계로 퍼졌는데 사막에서 오래 살다 보니 백인이 되고 넓은 들판에서 오래 살다 보니 황인이 되고 또 흙수가에 사니까 흑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흙수가 어딥니까 그 말이요.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니까 어디에 흑인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리킨 게 아니냐 봅니다. 그 다음에 열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홍인이 되고 열대 섬에 살다 보니까 남색인이 됐다. 그래서 오색 인종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색 인종이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황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인종은 숫자가 많으니까 또 황인들끼리 또 분류되어졌다. 그래서 황인종은 네 부족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황인종은 전부 다 5족이 됩니다. 그리고 백인종, 흑인종, 남색인종, 홍인종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9족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류는 9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족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 환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우리 한당 고기에 보면은 약 한 7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7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그 한국이 열두 나라가 모여서 되었는데 그 중에 중심구 한인 천재가 다스리는 그 직할국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나라를 분국을 합니다. 그래서 6천 년 전에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태백산 중국의 서안입니다. 태백산 쪽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배달국의 후손이다. 그러게 됩니다. 이것이 약 6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배달국이 18대 1565년간 계속되다가 단군께 나라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옛 조선이다 혹은 고조선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4346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고조선이 다음에 뭐로 변합니까? 북부여로 변하고 북부여에서 북부여가 무너지면서
고구려가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가 나오고 그리고 중원 쪽에 여러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계속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라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천부경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천부경은 바로 한국 배달국 고조선에 처음에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 그래서 황국서부터입니다. 이 소도는 하느님께 제의를 지내는 거룩한 장소를 소도라고 그랬는데 그 소도에는 하나님께 제의를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신단이 있었어요. 신단이 있었는데 그 신단에는 반드시도 뭐가 있었냐면 경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리를 지내려니까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제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음복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국인들을 교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경당에서 합니다. 그때 여기서는 백성들을 뭘 했느냐? 국인들을 교화했어요, 교화. 근데 그 교화할 때에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말씀드리는 천부경입니다. 그리고 삼일신고고, 그리고 참전개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도에서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소도 경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이것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경신고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경전 혹은 천경신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소도에서도 출발됐는데 그게 어느 때냐?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내지는 15,000년 전부터 5천 전에 이 한국에 구원리 한인 천제 왕국이 있습니다. 구원리. 이때부터 이 천부경이 구전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입니다. 이때에 천문지리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그래서 그때에 60갑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60갑자라 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하는 거. 그리고 이때 이제 천부경이 구전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구전. 말로 전해서.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배달국 때에 와가지고 이때에 제일 먼저 녹도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루어집니다. 배달국 시대에 녹도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사슴 녹자의 그림 도자의 글문자입니다. 이렇게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녹도문이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죠.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이 되어진 겁니다. 세월이 거쳐서. 그런데 이 천부경이 이 녹도문으로 기록이 되어졌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수되어 오다가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전자로 또 기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문이 녹도문에서 전자를 거쳐서 이제 한문으로 또 발전합니다. 이 전자도 한문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자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고조선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 전자로 기록되어진 천부경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신라 말에 와가지고
신라 말에 와가지고 최치원 선생이 계셨는데, 유명한 석학 최치원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고 중국에 가서 중원이죠. 그때 당시 한나라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중원에 유학해서 공문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평소에 이 천부경 전자에로 된 천부경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묘향산에 다녀오는 도중에 평양 대동강가에 법수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수교를 지나면서 무너진 그 법수교의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을 보니까 그 비석에 놀랍게도 이 천부경이, 이 전자가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비석을 보니까 꿈에도 그리던 이 바로 천부경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천부경을 보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현대문으로, 당시 현대문자로 갱부작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81자 천부경으로 최치원 선생이 기록해가지고 그걸 묘향산 석백에다가 새겨놨어요. 근데 그걸 1911년에 개연수라고 하는 독립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묘향산에 있는 최치원 선생이 새겨놓은 그 천부경을 보고 그걸 탁본을 해다가 어디다 갖다 줬느냐? 단군교에 갖다 줬어. 단군교. 그러니까 단군교 당시에 홍암 나철이라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부경을 받아보니까 알 수가 있어 없어요. 글자 81자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처박아 뒀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단군교에서 천부경이 하나 전해져 오고, 그 다음에 기정진이라고 하는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전해지고, 그 다음에 태수한번이라고 해가지고 80페이지입니다. 고려 중엽대 자정성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그 태수함의 운유를 갖다가 어느 날 몽계를 받고 묘향산에 있는 그걸 탁본해다가 결국 자기 책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단고기가 1980년대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일반 대중이 천부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천부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현재 이 천부경을 연구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신 분이 5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관한 책이 50권이 넘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설을 보면은 각자 같은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들이 다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부경이 전수가 되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 천부경의 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의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의 정신이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천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주, 대자연을 논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었을까? 이제 그 본문 해설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